보고 나서 이 기막스 하니까 좀더 쉽던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네요.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우리말로 누가다를 생각하면 누가 내가 뭐 한다 도와줄 수 있다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I can help. 그래서 양념 중에서 can 들어왔고 help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돕다라는 무슨 시니까 여기에 be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I help? 이렇게 만들면 되죠. Can I help?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뭐라고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소연이가 할수 있는 영어 표현이야. How can I help you? 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서현이가 뭐 나중에 뭐 미국 같은데 취직했다. 그쵸? 손님이 오면,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 이따 서현이 미국에서 취직,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갈 일은 없나요?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 저 지금 경찰을 찾고 있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I'm, 그렇죠. I am looking for a, 그렇죠, police officer. 그렇죠?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렇죠? 오케이,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자, 여기서 일단 look for의 뜻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look for 찾다니까 하다시고 이 look이 그 중에서도 대표거든요. 보다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다 하다시고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니까 찾는 중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하나요?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People, which should sleep.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씨 드디어 첫 등장했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양념씨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비유 배운 문장의 표현 방법이고요. sleep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자다라는 하다시니까 비동사 필요 없습니다. People should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 그렇죠. 이 친구가 물어보기 위해서, 엄마야, 물어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Should people sleep? 문장 완성.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그렇죠. How long이 얼마나 오랫동안이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자, 우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7시간, 8시간 동안 자야만 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랬더니,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이러네요. 그렇죠. We should sleep. 누가다 완성했습니다. We should sleep 7시간 동안. 그렇죠.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우리는 7시간 동안 잠을 자야만 한다. 우리는 자야만 한다. Sleep 7시간 동안.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For 7 hours가 7시간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7시간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는 없고, 조금 더 합쳐서 만들어야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얼마나 오래는 뭐다? How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고 그다음에 얘는 people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for 7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얼마나 오래 자야만 합니까? We should sleep for 7 hours. 7시간 정도는 자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나 봐.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그렇죠. I should. 그렇죠. Send. Send의 뜻은 또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 should send.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보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send? 문장 완성. 그렇죠. This letter. 뭐라고요? 어디로? Where?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무엇을?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 편지란 말또할 필요 없이 이 편지 대신에 너는 이 편지 대신에 그것을 어디 어디로 보내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너는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 그래서 뭐 대신 뭐가 들어있다 대답하는 말 속엔 그렇죠. This letter 대신에 it이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그 send it to this address가 아니고 address. Okay,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주 send it to this address. 뭐야? 너 커지면 안 돼, 임마. 오케이. 그래서 넌 보내야만 한다. 샌드 무엇을? 아니지, 무엇을? It 어디로? To this address.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이 주소로라는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다? 이 편지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자동으로 묻는 말이니까 I로 바뀌겠죠. 그래서 to this addres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What should I send this? 아니지. What should I send to this address? 네, 그러면 이 주소로 무엇을 보내야 됩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로 무엇을 보내야 돼요? 이 편지.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편지 보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가만 보니까 영어는 뭐 묻는 말 만들 때 뭐가 자꾸 뭐 이렇게 나 앞으로 가고 뭐 순서가 바뀌고 뭐 그런 거 계속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 보자. 시간이 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여섯 문장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나머지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또 이제 한꺼번에 쓴 모아놓고 또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섞어서.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